안녕하세요. 제이슨 뉴단의 류청입니다. 오늘은 볼보의 2024년형 모델들을 시승을 하러 강원도 강릉과 고성을 오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C42 차지를 몰고 강릉에서 고성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형 모델, 뭐 2023년형 모델하고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차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지만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 팀의 모토 2.0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에도 변화가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설정된 것을 불러내기 위해서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아리아, 볼보 행사장 가자. 누구 서비스와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런 시스템들하고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신호가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반응이 잘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리아, 볼보 행사장 가자. 고생하셨어요. 행사장으로 돌아갑니다. 볼보 행사장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동해 고속도로 동해대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가는 길 심심하지 않게 제가 농담 하나 들려드릴게요. 둘리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요리보고입니다. 아리아가 아재 개그를 인식을 했네요. 발이 두 개 달린 손은 뭘까요? 정답은 이발소랍니다. 땡큐! 기가 막힌 공항 그냥. 자,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배터리가 73%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행 가는 거리 240km라고 나옵니다. 자, 출발을 한다고 했으면은 맵이라든가 뭘 보여줘야지. 아리아? 내비게이션 경로 표시해줘. 잘 못 들었어요. 아리아? 내비게이션 경로 표시해줘. 잘 모르겠어요. 미치겠네, 진짜. 아리아? 볼보 행사장 가자. 고생하셨어요. 행사장으로 돌아갑니다. 볼보 행사장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정말 동해 고속도로 동해대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가는 길 심심하지 않게 제가 농담 하나 들려드릴게요. 하지 마. 엄마가 길을 잃어버리면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맘마미아입니다. 아리아가 제 취향이 된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안 해도 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리아를 불러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음성명령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좀 더 세부적인 기능들까지 음성명령으로 자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OS를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티맵과의 연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티맵의 업그레이드와 더불어서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의 티맵 앱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차 안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할 때 아리아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농담들처럼 좀 약간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갔고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능들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개인화 기능, 여러 가지 맞춤 설정을 통해서 일상에서 쓰는 정보들을 한꺼번에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필요한 때에 맞춰서 전달을 받을 수 있는 루틴 기능이 들어갔다라는 점이 좀 눈길을 끕니다. 요즘 사용하는 IT 기기들에서는 개인화 기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들이 서비스의 어떤 질 향상시키는 그리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차 안에서 사용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도 그런 개인화 기능이 반영이 됐다라는 점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물론 사용자가 다양한 정보들, 원하는 정보들을 필요한 때 전달받기 위해서는 미리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세팅 절차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저장해놓은 정보들이 필요한 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호출 한번 하는 것으로 한 번에 전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한테는 매일매일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필요한 순간에 전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처럼 상당히 자유로운 스케줄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 번거롭게 느껴지는 그런 기능이기도 한데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필요한 기능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호출을 해서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나온 시스템에서 좀 더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는 기존의 음성 명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여러 기능들을 화면상에 표시되는 비주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구현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복잡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메이커마다 자체 OS를 쓰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쓰는 곳도 있고 지금 타고 있는 이 볼보처럼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팀앱 오토 이런 기능들을 외부 업체의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범용성이 뛰어난 그런 OS입니다. 그래서 팀앱 오토를 얻는 데에도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덕분에 팀앱 오토에서 제공을 하는 앱스토어도 이번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팀앱 오토에서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팀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긴 거죠. 볼보에는 내연기관 모델이 있고 또 전기차가 있는데요. 지금 몰고 있는 C40 리차지와 같은 전기차에서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서비스들도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충전 관련된 정보들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정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된 거죠. 아리야, 가장 가까운 충전소가 어디야? 가는 길에 있는 전기 충전소를 찾았어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아리야, 운전석 온도를 20도로 맞춰줘. 운전석 에어컨 온도를 20도로 설정할게요. 아리야, 조수석 온도를 22도로 맞춰줘. 조수석 에어컨 온도를 22도로 설정할게요. 사실 터치스크린 기반의 인터페이스에 많은 것을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이 볼보 차들의 특징이죠.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면서 터치스크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작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덜 직관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음성 인식 조절 기능들을 좀 강화를 하면서 운전 중에 시선이 흐트러지는 것들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음성 인식의 편차가 좀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초반에도 보셨듯이 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AI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만큼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할수록 그 데이터와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이죠. 같은 볼보차를 시승을 하면서도 여러 번 이런 기능들을 써봤지만은 이전에 비하면은 최신 모델로 갈수록 점점 더 인식의 정확성이라든지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듣는 그런 기능들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진 다양한 기능들은
팀앱 오토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누브 오토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제 첫 화면, 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젯들을 구성해 놓은 것처럼 상당히 다양한 정보들을 한 화면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하면서 음성 명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실행을 하면서 동승석에 있는 사람은 필요한 기능들을 말을 하지 않고 직접 화면에서 찾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도 볼 수가 있죠. 물론 운전자도 여러 가지 떠 있는 기능들을 바로 간편하게 확인을 하고 빨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이런 그래픽 인터페이스의 발전된 모습들도 상당히 좋게 보여집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글 캘린더를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이동 상황에서 길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연동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루틴 기능이 추가된 것들도 다양하게 설정을 해서 필요한 기능을 화면상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운전 중에 지루하지 않도록 뭔가를 읽어주는 이런 기능들은 예를 들어서 뉴스 앱이 있고 책을 읽어주는 리더 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팀앱 스토어에서 호환되는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뉴스 앱 같은 경우에는 뉴스 앱을 실행을 하면은 기사가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뉴스를 읽어줍니다. 북 리더 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직접 차를 구매해서 타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들을 직접 필요한 것들을 설치를 하고 직접 사용을 하면서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보는 팀앱과 연계해서 인카페이먼트, 그러니까 차내 간편결제 기능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안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원하는 드라이브인 매장에서 미리 주문을 하고 바로 결제를 해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활용을 할 수 있고 특히 주유소라든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에서도 미리 충전 예약을 해놓고 가서 충전만 하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은 올해 안에 아마도 11월경이 될 것 같은데요. 정도가 되면은 인카페이먼트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강화가 되면서 사실상 차에서 할 수 있는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거의 뭐 안드로이드 폰을 직접 들고 다니면서 활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들을 차 안에서 음성을 통해서 아니면은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차 안에서 음성 명령으로 그리고 또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뭐 내연기관 차도 그렇지만은 전기차에서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의 강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볼보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근본적인 어떤 한계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고급스러워진 내장재라든지 조금 더 차분해진 주행 감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행 특성이 갖는 개성이라든가 특별함 이런 것들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내연기관차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 시대로 점점 접어들면서 일반적인 운전자들 또 자동차 사용자들에게서는 중요성이 조금 더 낮게 여겨지는 특성으로 점점 변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볼보가 실질적으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운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차 안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성향 변화를 빠르게 인식을 하고 전환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지에서 반환점 지점까지 가는 코스에서 탔던 S60에서도 그랬지만은 지금 타고 있는 C40 그리고 같은 급의 XC40 같은 이런 모델들에 쓰이는 세로형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사이즈는 요즘의 대형화 추세에 비하면은 조금 좀 작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스크린 사이즈가 8.4인치니까 일부 브랜드에서 쓰고 있는 9인치 이상 되는 터치스크린과 비교를 하면은 아무래도 사이즈는 좀 작은 편이죠. 하지만은 계속해서 인터페이스, UI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한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티맵 시스템과의 인티그레이션이 상당히 좀 매끄럽고 잘 돼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요.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이 티맵 시스템을 연동을 시킨 것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인터페이스에서 좀 불편한 면들도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사용자들이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 설정되는 메뉴를 찾아 들어가서 설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속도 영역에 따라서 저속에서는 회생제동이 자동으로 강하게 작동을 하고 고속에서는 이른바 코스팅 모드, 크루징 모드로 자동으로 설정이 돼서 회생제동 강도를 약하게 자동으로 조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운전자가 직접 설정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직접 찾아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화면상에서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설정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메뉴 구성들은 이전의 구성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볼보의 다른 2024년형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이외에 다른 부분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몰고 있는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앞차축과 뒷차축에 모두 전기 모터를 달아서 전동 4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구성은 이전과 같습니다. 다만 앞차축의 전기 모터 그리고 뒷차축의 전기 모터가 이전에는 같은 출력을 내는 그런 같은 전기 모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2024년형 C40 같은 경우에는 앞차축의 전기 모터의 성격도 달라지고 뒷차축의 전기 모터는 제어 시스템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바퀴에 물린 전기 모터의 출력보다 뒷바퀴에 물리는 전기 모터의 출력이 더 높게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합산 출력은 같지만은 좀 더 뒷바퀴 굴림 차의 특성이 좀 더 잘 나타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합산 토크는 오히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성능이나 핸들링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뭐 직진 주행 중에는 그런 것들에서 변화나 차이 이런 걸 느끼긴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볼보가 의도했던 것은 어떤 그런 핸들링이라든지 주행 특성에 어떤 차이를 둔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좀 더 효율 측면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설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기본적인 ABS 시스템, 볼보가 늘 자랑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업데이트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구성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앞선 구성이었지만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 이런 부분들을 다 엮어놓은 파일럿 어시스트를 채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다른 업체들의 ABS 시스템이 조금 더 발전된 기능, 예를 들어서 차로를 변경할 때 조건이 안전한 조건이 맞춰진다면은 방향지시등만 켰을 때 안전한 경우에 자동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기능이라든가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해 주는 기능, 그런 상당히 복합적인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볼보 차들에서는 그런 기능들은 구현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다음 세대에 나올 모델들부터는 그런 기능들이 적용이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상에서 보편적인 운전자들이 사용하기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서는 상당히 좋은 작동 특성을 보여줍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했을 때 앞차의 움직임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안전 위주로 설정을 해서 빨리빨리 속도를 조절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로 중앙유지보조 기능도 뭐 완벽하게 매끄럽다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긴 커브를 돌아나갈 때 스티어링 휠이 차로 중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잡는 이런 속도들도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조절이 이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잘 갖춰놓고 있고 주행 특성 면에서도 특별히 모난 부분 없는 그런 주행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그랬듯 전반적인 주행 감각은 무난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쓰기에 편한 차,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차 그런 특성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볼보의 특징이죠. 전반적인 주행 특성, 그리고 주행 질감, 그리고 ABS 시스템과 같은 이런 부분들, 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과 기능들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을 느끼기 어렵지만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능들 그리고 일상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이 2024년형 볼보 차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몰고 있는 C40 리차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시승을 하면서 C40 리차지의 느낌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